오늘 저녁 메뉴는요, 닭 미역국이에요. 닭을 압력밥솥에 푹 삶은 것을 물에 담근 미역에다 넣고, 마늘 좀 넣고, 닭 미역을 푹 끓이는 거예요. 압력밥솥에 찐 미역, 닭을, 토막낸 닭을 불린 미역에다 넣고, 마늘 좀 넣고, 참치 액젓 좀 넣고, 푹 끓여서 시원하게 밥을 좀 말아 먹으려고 그래요. 저기 미역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기도 먹고 산성 식품으로 많이 이렇게 피곤한 지친 몸을 이렇게 닭 미역국 알칼리성 식품인 미역을 이렇게 닭과 함께 넣어서 시원하게 밥을 좀 말아 먹으면 속이 풀릴 것 같죠? 오늘은 이렇게 닭 미역국에다가 저녁 식사를 깔끔하게 할 거예요. 단감 깍두기하고 닭 미역국에 또 오뎅 잡채에다 밥을 먹을 거예요. 그래, 시원한 닭 미역국에 미역 자체가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슘,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이 닭의 단백질과 아주 또 비타민 C도 풍부해요. 미역에가 해조류가 생각보다 비타민 D, C라든지 칼슘, 철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. 해조류가 비타민 C가 들었다는 것을 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해조류하고 또 이게 닭이 만나면 참 좋아요. 닭이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보다 훨씬 더 궁합이 맞아요. 담백하면서 또 이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요, 닭이. 일반 돼지고기는 염증 유발 인자가 들어가지고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뭐 잇몸 염증 생기고 이렇게 저 부스러기 같은 거잘 낫질 않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미역 같은 것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닭도 콜레스테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마늘 좀 넣어서 이렇게 진하게 지금 끓이고 있어요. 시원하고 진하게 미역의 미네랄과 철분, 칼슘, 미역에도 단백질은 들어있지만 또 닭의 단백질 같이 넣어서 아주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어요. 여기다 이제 참치 액젓하고 여기는 뭐 소금 간 해도 괜찮고 뭐 간장 간 해도 좋은데 이렇게 시중에서 판 국간장 할 바에는 아예 청일염을 넣는 게 좋아요. 청일염에가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직 정제되지 않은 청일염은 깊은 맛이 나요.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죠.